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붕이고요. 오늘은 저의 최악의 음식 조합 월드컵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운드는 뭐 크게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32강 정도 적당할 것 같은데 32강 총 32장의 후보 같은 게 등장을 한 것 같아요. 최악의 음식 조합 월드컵 시작합니다. 야호! 돈카스 파인애플 냉면과 쌈장치킨이 있다 그러네요. 근데 쌈장치킨은 못 먹을 것 같은데. 저는 반대로 돈카스 파인애플 냉면이 은근히 어울릴 것 같긴 해요. 돈카스 집 가면은 파인애플 같은 걸 옆에 데코레이션으로 넣어준단 말이에요. 때문에 쌈장치킨을 최악의 음식으로 선택을 할게요. 쌈장치킨이죠. 스파게티 도넛이랑 바카스 아이스크림인데 이거는 좀 그나마 전들에 비해서 좀 나은 것 같아요. 스파게티 도넛도 좀 먹을만 할 것 같고 바카스 아이스크림도 좀 먹을만 한 것 같거든요. 스파게티 도넛으로 갈게요. 뭔가 그 스파게티 도넛에 사람 손톱이 보여요. 손톱이 보여가지고 좀 위생상 조금 뭔가 좀 더러워 보여. 그래서 스파게티 도넛으로 갑니다. 오이치즈 대 아이스크림 라면인데 이거는 딱 봐도 최악으로 역겹게 설정을 해놨어요. 저 아이스크림 라면을 조금 선택을 할게요. 이거는 사진상으로 봐도 이건 좀 별론 것 같고 바로 갑니다. 딸기라면 대 김을 말아먹는 시리얼. 저 김을 보면요, 김에 그냥 김이 아니에요. 그 소금 같은 게 간대 있는 그런 기름이란 말이에요. 저는 김을 말아먹는 시리얼. 왜냐면 이제 그 소금도 같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. 친행 대 일식 피자인데 냉면 같은 거에다가 그 치킨을 싸먹는 거예요. 그 치킨 살 같은 거 찢어가지고 그 뭐 냉면 같은 거 말아가지고 먹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이걸로 갈게요.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치킨을 딱 시켰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삼겹살을 먹을 때 찍어먹던 그 쌈장이 범벅이 돼 있네. 많이 묻히면 좀 짤 거예요. 두 번째는 이제 그 시리얼 있죠. 아침에 어머니가 붕구야 뭐 일어나 시리얼 먹자 했는데 거기 딱 데코레이션으로 그 김가루가 싹 올려져 있는데 그냥 김가루가 아니야. 소금 간이 돼 있는 짭조름한 김이 얹혀져 있어요. 그거를 한 입 딱 먹는다. 이걸로 가자. 왜냐면은 저 쌈장은 아이유가 초콜릿 우동 대 김치 밀크 쉐이크인데 생각해봐요. 뜨끈뜨끈한 우동에다가 초콜릿을 막 뿌렸어. 그러면 일단 특히 역겹고요. 그리고 그 달달한 밀크쉐이크에 위에다가 막 갑자기 김치를 막 부어넣네? 김치를 부어넣어요. 다수결이 많아서 초콜릿으로 가자. 초콜릿 갈게요. 스파게티 도넛과 귤밥이 있어요. 스파게티 도넛은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먹을만한데 아까 왜 이걸 했냐면은 손톱이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둘 다 최악이긴 귤밥 그래 귤밥으로 가자. 귤밥으로 갈게요. 그 다음에 김치 초콜릿 대 아이스크림 라면.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역겨워요. 아이스크림 라면이 역겨워요. 그 라면에 아이스크림을 막 넣어놨네? 그래 쓰레기지 쓰레기. 4강전이 왔어요. 4강전인데 생크림 짜장면 대 초콜릿 우동. 둘 다 너무 빡세다. 와 여러분들 짜장면을 딱 시켰어. 김 모락모락 나죠? 딱 섞으려고 이제 짜장면이 왔으면 이렇게 섞어야 되잖아요. 섞는데 생크림이랑 같이 올려져 있어요. 같이 섞어서 버무려야 돼. 그리고 초콜릿 우동은 그 뜨끈뜨끈한 우동에다가 초콜릿을 막 쥐어 짰네. 그것도 결론은 국물과 섞여 있어요. 2번이 더 우에? 2번? 그래 2번으로 가자. 이건 2번으로 갈게. 초콜릿 우동 쓰레기 음식. 그래 가자. 드디어 월드컵 결승전이 왔어요. 초콜릿 우동 대 아이스크림 라면.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거 두 개 중에서 음식을 하나를 먹어야 돼. 하나는 초콜릿 우동, 또 하나는 아이스크림 라면. 둘 중에 뭘 드시겠어요? 무조건 하나 먹어야 돼. 여러분들 벌써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아요. 붕의 최악의 음식은 바로 이걸로 갈게요. 초콜릿 우동으로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일까요? 오늘 1부 콘텐츠 최악의 음식 월드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붕 여러분들 안녕.